제자, 주님, 당신의 판단은 나를 두렵게 하나이다. 내 신경은 떨고 내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내 영혼은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나이다. 당신의 눈앞에서는 저 창공도 깨끗이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고 있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저 하늘 천사에게서도 악함을 발견할 수 있사오며 그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오니 내 운명이 어찌 되겠나이까? 하늘의 별까지도 당신 앞에서 떨어지오니 나 같은 먼지가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사람의 행위는 웅덩이에 빠지기에 합당하오니 천사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돼지의 음식을 먹고 있음을 보았나이다. 오호 주님, 인간에게는 진실로 거룩함이 없사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다면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당신이 만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가진 지혜란 보잘것없사옵니다. 당신이 막아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가진 용기란 칠 가치가 되지 못하옵니다. 당신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인간이 가진 순결이란 있을 수 없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돌보심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 자신이 우리를 돌보는 조심성이란 있을 수 없나이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끝내 웅덩이에 빠져 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찾아주시면 우리는 일어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없으며 당신이 우리를 불붙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냉랭하고 찰 것뿐이옵니다. 나는 얼마나 천하고 무용한 자이옵니까? 만일 내게 조금이라도 선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참으로 겸손하게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에 나 자신을 맡기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완전히 쓸데없는 것임을 고백하옵니다. 아,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크심이요, 바다라도 당신의 넓이와는 비교할 수 없사옵니다. 이제 나는 당신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것을 아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가졌다는 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판단하시는 그 심판에는 다만 나의 헛된 속임만이 가득하나이다. 당신 앞에서 이 모든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흙이 자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교만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굴복되어 있을 때 어찌 자랑으로 그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싸우니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사오며 그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인간은 자기를 과장하고 아첨하는 어떠한 혀에도 넘어질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그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도 바람이 지나가듯 가고 말 것이니 주님의 진리만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5장 우리의 욕망을 정돈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이것을 그대의 끊임없는 기도로 삼을지어다. 주님, 이것이 만일 당신의 뜻이 없거든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이것이 만일 선하고 적당하시오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나 만일 이것이 내 영혼에 해가 되며 상처를 주는 것이오면 이 생각, 이 욕망을 내게서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사옵나니 모든 욕망은 비록 그것이 보기에는 바르고 선해도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옵니다. 우리의 욕망이 선한 동기에서 나왔는지 또는 우리 개인의 즐기는 기호에서 나왔는지 판단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성령의 지시대로 되어진 것 같이 생각되오나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 바를 품든지 그것은 결국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으로만 원하고 구할 것이니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그대 자신을 완전히 내게 의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하라. 주는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 잘 아시옵니다. 모든 일이 다만 당신의 뜻대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당신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만을 내게서 이루시옵고 당신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만을 이루시는 기쁨을 가지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되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의 장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루시옵소서. 나는 진실로 당신의 종이오며 모든 일을 시키는 대로 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기보다 다만 당신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호 주님, 내가 어쩌면 당신만을 가장 완전하게 보람있게 섬길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뜻 이루기만 위하여 비는 기도. 제자, 가장 친절하신 예수님이여,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나이다. 그 은혜가 내게 머물고 내 앞에서 활동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나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이 받으실만 하도록 원하고 바라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옵고 내 뜻은 오직 당신만을 따르게 하시고 그것에 일치하도록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항상 당신의 뜻만을 원하게 하시고 주님 자신에게 일치되도록 원하지는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 이외에는 결코 원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뜻 이외의 것을 원하옵거든 아예 아무것도 원치 말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나를 죽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서는 멸시를 받는 것이나 아무 이름도 없는 것이 되기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보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만 평화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는 당신만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되오며 당신만이 우리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의 처소이며 당신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괴롭고 불안한 것뿐이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참된 평화에서만 오직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고 또 영원한 선이신 당신에게서만 나는 살고자 하옵고 내 안식을 찾나이다. 아멘. 제16장 하나님에게서만 참 위로를 찾음. 제자, 나의 위안을 위하여 바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지금 기대할 수 없고 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즐기며 그 모든 쾌락을 맛볼 수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고 곧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가난한 자의 위로가 되시고 천한 자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제하고서는 만족함이나 완전한 생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여 참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만 기다릴지어다.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선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항상 사모하고만 있으면 그대는 하늘의 일들과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들을 선하게 쓰고 오직 영원한 것만을 사모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한 것이 그대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그대가 이런 것만을 즐기기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즐긴다고 해도 이것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거나 복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참 기쁨과 축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며 만물의 창조주에게서만 참 축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이란 결코 이 세상을 어리석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되어지고 칭찬함을 받는 것과 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선하고 충성된 종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마음이 깨끗하고 신령하며 그 생각은 항상 하늘에 있고 이미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위로는 속이 빈 것이며 또한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을 만한 참된 위로는 다만 진리 자체이신 그분에게서 내적으로 받음에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예수님을 그의 위로로 모시고 다니며 이분만이 나의 위로이며 이 위로만이 모든 세상이 주는 위로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위로가 내게 모자라면 당신의 거룩한 뜻과 내 생활의 바른 시련이 나의 가장 고귀한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항상 노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나를 저주 아래에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7장 하나님께 우리 전 신뢰를 바침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아, 내 뜻으로 너의 인도가 되도록 하라. 나는 무엇이 내게 가장 좋은지를 안다. 그대의 마음은 다만 사람의 마음이며 그대의 판단이 종종 다른 사람의 고려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자, 주님, 사실 그러합니다. 당신의 섭리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게 내 생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전적인 신뢰를 바치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불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음을 아옵니다. 주님, 내 뜻을 든든히 세우시고 또 당신에게 참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서 되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에서 오는 것은 무엇이나 선하옵니다. 만일 내 생활이 허감에 빠짐이 당신의 뜻이 오면 당신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옵니다. 광명함이 당신의 뜻이라고 해도 다만 당신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옵니다. 당신이 친히 몸을 굽혀 나를 위로하셔도 다만 당신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사이다. 당신이 나를 시험하셔도 다만 당신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옵니다.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이것만이 그대의 일이 되기를 바라노라. 기뻐함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노라. 부와 풍성을 즐기는 것 같이 가난과 궁핍도 즐길 수 있기를 원하노라. 제자, 주님, 당신을 위하여서는 당신이 보내시는 일을 무엇이나 받기로 각오하나이다. 당신의 손에서 오는 일이라고 하면 어찌 선한 일만 고르고 악한 일을 물리칠 수 있사오리까? 달고 쓴 일, 기쁘고 슬픈 일을 가릴 수 없나이다. 아무 일이 내게 닥쳐온데도 나는 그저 당신께 감사만 드리겠나이다. 주님, 다만 나를 모든 죄에서 물러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오면 나는 죽음도 지옥도 무서워 아니하오리이다. 주님, 원하옵나니 나를 영영 물리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오면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상함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제18장 슬픔을 어떻게 참고 견딜 것인가.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나는 하늘에서 그대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왔노라. 내 어깨에 그대의 슬픔을 짊어지고 가노라.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리함으로 그대는 인내를 배울 수 있고 불평 없이 이 세상 모든 환난을 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나는 시간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까지 나는 항상 슬픔을 견디어 왔노라. 세상의 즐거움을 남처럼 가지지 못하는 일로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비난과 욕설이 내게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모든 불명예와 수욕을 겸손하게 달게 받아왔으며 축복 대신에 배운 망득의 쓴잔을 마셨고 기적을 행해도 독신죄로 가르침을 베풀고도 비난만 받아왔노라. 제자, 주님, 당신이 당신 생활에서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되었사오니 이 가련한 죄인의 하나인 나는 당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모든 괴로움을 참아야 하겠고 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내게 허락하시는 한에서는 이 썩어질 육의 생활을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가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는 비록 이 생이 괴롭다고 해도 당신의 은혜는 이 괴로움에서 얻은 덕을 찾을 수 있사옵고 당신과 당신의 성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약한 자를 보다 쉽게 또 보다 행복스럽게 하도록 하시나이다.
그 위로는 낡은 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하며 하늘의 문이 닫혀질 때 그리로 가는 길이 어두울지라도 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당신의 위로는 더 풍성하나이다. 비록 전일에는 의로웠고 구원을 받았어도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거룩한 죽음의 속죄를 맛보기 전에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려야 할 감사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으며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룩하고 참된 길에 서 있는 나와 신실한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다 형용할 수 없나이다. 당신의 생명이 우리의 길이요 그리고 거룩한 인내로서 당신을 향한 이 걸음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으며 이 길 끝에는 당신이 친히 면류관과 완성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우리 앞에 서시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당신을 따를 수 있사오리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범이 저들의 인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던 길을 중도에서 멈추고 단념하고 말겠습니까? 당신의 능력 있는 역사와 교훈을 받았다고 해도 만일 우리가 지금 냉랭하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으로 당신이 친히 걸으신 그 산모범이 우리의 인도로서 빛을 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제 19장 상함을 참고 견디는 증거에 대하여.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여 그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당한 고통과 또 내 거룩한 성도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한다면 어찌 불평하고 있을 수 있느냐? 불평을 그만두라. 그대는 아직도 죄를 대행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못하지 않았느냐? 그대가 받은 고난이란 나를 위하여 많이 고통을 받고 강한 유혹, 심한 환란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온 사람들에 비하여 너무도 적은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보다 무거운 고통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므로 그대는 작은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고난들이 작게 보이지 아니하거든 그대의 인내도 작지 않아야 할 것임을 항상 알라.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대는 전심전력으로 참고 견디기를 배우라. 고난을 대하는 그대의 인내가 크게 준비되었으면 그만큼 그대는 잘 참을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대 마음이 항상 참는 일을 배우고 준비되어 있으면 그대는 더욱 쉽게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따위 사람에게서 왜 내가 이런 고초를 겪겠느냐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또한 나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노라 하는 말도 하지 말라. 그는 나를 이렇게 망쳤다. 내가 짐작 생각지도 못한 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차라리 이 고통이 딴 사람에게서 왔다면 나는 오히려 참았을 것이고 이 일이야말로 인내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생각은 진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인내의 공효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참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알지 못하며 다만 그대를 해한 사람과 인내하도록 하는 그 잘못된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만일 참을 가치가 있는 것만을 참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그대는 참 인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대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참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참으로 인내를 배운 사람은 그가 지금 누구에게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가 자기보다 높거나 평등하거나 낮거나 함에 무관심하고 그가 선하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다든가 또 그가 나쁘고 악하니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얼마나 큰 환란이 또 얼마나 자주 닥치고 또 어떤 모양으로 온다고 해도 그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받으며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대가 만일 승리를 원하거든 항상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인내함이 없이는 인내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없다. 만일 괴로워하기를 거절하면 곧 그 면류관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 면류관을 원하면 대장부와 같이 싸우고 참고 견딜지어다. 힘씀이 없이는 안식이 올 수 없다. 싸움이 없이는 승리는 올 수 없다. 제자,
주님, 당신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도 가능하게 만드시옵소서. 당신은 아시옵니다. 내가 얼마나 참지 못함을 당신은 아시옵니다. 조그만 환난에도 얼마나 쉽게 낙망하고 많은 내 자신인 것을 당신은 아시옵니다. 당신께 비옵나니 어떤 환난이라도 사랑스럽게 하옵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환난이라도 내게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을 위한 고통과 환난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진실로 필요한 것이 되옵니다. 제20장 우리의 약점과 이 생의 환난에 대하여. 제자, 주님, 당신 앞에 나의 죄악성을 고백하옵고 내 연약함을 아뢰옵니다. 나를 실패케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종종 지극히 적은 일이옵니다. 내가 담대하게 행하고자 하오나 지극히 작은 유혹을 받을지라도 나는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때로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 큰 시험이 닥쳐옵니다. 내가 또한 안전하다고 할 때 나는 숨을 바로 쉴 수 없을 만큼 심한 고난으로 둘러싸이나이다. 오호 주님, 나의 비굴함과 나의 연약함을 살피시옵소서.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으십니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수렁에서 이끌어내셔서 다시는 그 속에 빠져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빠진 채로 있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 앞에서 나는 항상 참패자이오며 수치를 당하는 자이오니 나는 진실로 넘어지기를 잘하며 내 감정을 억누르기에 너무도 연약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그 모든 정욕에 완전히 맡기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들은 나를 괴롭히며 나를 낭만케 하여 내 자신으로 대항하는 끊임없는 투쟁에서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너무도 확실하오니 진실로 악한 생각이 나를 떠나기보다 내게 들어붙고 있음이 너무도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종이 괴로워하고 슬퍼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하늘 용기로서 강하게 하셔서 내 악하고 무거운 원수, 내 육체가 지존하신 당신의 손길을 붙잡아 영적인 복종함을 조금도 비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원수를 대항하여서 이 육체에 호흡이 있는 동안까지는 싸워야 하겠나이다. 아하, 수고와 슬픔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 인생이란 얼마나 고된 생이겠나이까.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함정과 원수로 가득 차 있나이다. 한 시험이 왔다가 떠나면 또 다른 시험이 닥쳐오며 큰 시험 중에 있는 동안에도 또 심상치 않았던 시험이 닥치게 되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환난으로 가득 차 있고 많은 비애와 재난이 싸우며 어찌 우리가 생을 사랑할 수 있사오리까. 가장 심각한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생을 어찌 삶이라 부르겠나이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괴로운 많은 생이라도 사랑하오며 그 속에서도 위대한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나이다. 세상이란 참으로 허영과 허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달아 여기에 낙을 붙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합니다. 육체의 욕망이 하나의 강한 성곽을 점령하고 있으며 어떤 사실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도 만들며 또 어떤 것은 이를 싫어하도록 하옵니다.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삶 속에 있는 비애와 고통이 이를 싫어하게 하며 여기에 권태를 느끼게 하고 있나이다. 아하, 곁길로 나간 우리의 만족이 세상을 행복해하는 정신을 눌러버리고 가시덤불 같은 속에 사는 것은 기뻐하게 만들고 있나이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거나 보지도 못한 일이오며 성결함에 있는 내적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완전히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대로 살려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이 세상을 성실되이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보상되는 하늘의 진미를 맛보게 되나이다. 그들은 가장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곁길로 방황하고 이성과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제21장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평안에 대하여 천상천하 어떠한 일 중에서도 다 찾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러니 나의 영혼이여 주님만이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도다. 기도. 가장 사랑스럽고 가까운 예수님이여 모든 피조물에게서 찾지 못하는 평안을 당신에게서 찾게 하옵소서. 건강과 아름다움,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권능과 위엄, 모든 지식과 기술에 뛰어나고, 모든 부와 재간에 뛰어나고, 모든 기쁨과 환희에 뛰어나고, 모든 재미와 위안에 뛰어나고, 모든 희망과 약속, 모든 공로와 욕망, 모든 선물과 당신이 주시고 베푸시는 사랑에 뛰어나고, 모든 즐거움과 우리 마음이 가지고 또 알 수 있는 희락, 천사와 천사장과 하늘의 천군에 뛰어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당신 자체가 아니면 모든 것에 뛰어난 안식이 오호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께만 있사오니 그 속에서 나를 살게 하옵소서. 아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모든 만물에 초월하시며 당신 혼자만이 지존하신 분이시며 당신만이 능하시고 당신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당신만이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또 당신만이 즐겁고 기쁜 위로를 베푸시나이다. 당신에게만 가장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하오며 당신 안에서만 모든 선한 것이 그 완전한 상태로 지금과 미래에 영원히 존속할 수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 자신 이외에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너무도 적사오며 내가 당신을 완전히 보고 소유하지 않는 이상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내게 완전히 보여주시거나 약속할 수 없사옵니다. 이는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지 않는 한 결코 완전히 쉴 수 없사오며 당신에게서 쉬는 일만이 당신이 주신 무엇이나 이 피조물보다 더 나은 축복임을 아나이다. 오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영혼을 지키시는 반려자, 순결의 애인, 만물의 주이시며 완전한 자유의 날개를 주시니로서 나로 하여금 당신께만 날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나의 유일의 안식처가 되신 주님이시여, 오호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내 언제 참 자유를 얻으며 내 언제나 완전히 당신 안에 갇힌 자로서 당신 사랑하는 일 이외의 모든 생각은 잊어버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 홀로 당신을 만나고 모든 안식과 평가를 초월한 깊은 사랑을 받아오리이까. 그러나 주님 나는 지금 슬퍼하오며 내 불행한 운명을 슬퍼하오니 이는 많은 악이 이 비애의 골짜기에 차 있사오며 이것이 나를 종종 어지럽게 하며 슬프게 하고 또 내 갈 길을 어둡게 하고 있는 까닭이옵니다. 그것들이 종종 내 갈 길을 막으며 나를 유혹하며 나를 낚아채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축복받은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즐거움도 한아름 안아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오호 예수님 영원한 영광과 이 나그네 같은 영혼의 영원한 위로로서 빛나는 샛별이시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완전한 파멸의 상태를 보살펴 주옵소서. 당신 앞에서는 첫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사오리까. 나의 침묵이 오히려 내게 말하게 하옵소서. 오호 주님 언제까지나 지체하셨다가 내게 오시렵니까. 주여 내게 오소서. 비록 빈약하고 작은 존재이오나 기쁨을 가져오시며 당신 팔을 펴시어 내 비참함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오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 없는 하루 한순간이 행복될 리가 만무하옵니다. 당신 오시지 않는 내 상은 손님 없는 빈상이오니 당신 홀로 나의 기쁨이 되시나이다. 당신이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빛이 나의 벗으로서 내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내 운명은 비극이요 철장에 갇힌 자이며 쇠사슬에 매인 자임에 틀림없사옵니다. 세상이 다 당신 이외의 것으로 즐긴다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내 기쁨은 오직 당신이오니 오호 나의 하나님 나의 희망 나의 영원한 구원이시여 내가 결코 침묵지 않사오리다. 당신의 은총이 내게 쏟아지고
당신의 음성으로 내 마음이 뛰기 전까지는 내 간절한 간구의 음성을 쉬지 않겠나이다. 그리스도,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너의 부르짖음에 응하여 내 여기 왔노라. 너의 눈물과 너의 영혼이 사모함과 너의 겸손과 참회함이 나를 움직여 이곳까지 오게 했다. 오호 주님, 내 진실로 당신을 찾아싸웠고 당신을 사모했나이다. 당신만을 가지기 위하여 만물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나이다. 당신이 당신 이외의 딴 것은 찾지 말도록 요구하셨나이다. 당신 이름에 영원히 복이 있사오이다. 오호 주님, 당신의 자비의 풍성하심을 따라 당신 종에게 내리신 당신의 선함이 만극하옵니다. 오호 주님, 당신의 종이 무슨 말을 하오리까? 다만 당신 앞에 철저하게 겸손할 것 뿐이었고 그 자신의 악함에만 탄식하고 있을 것 뿐이옵니다. 아무도 당신께 비할 분이 있지 아니하오니 하늘과 땅 그 속에 있는 모든 신비라도 당신께는 비할 바 되지 못하옵니다. 당신의 모든 행사는 선하시며 당신의 판단은 모두 참되시며 당신의 섭리 아래 만물이 질서를 잡고 있나이다. 영광과 찬송은 당신께만 있을 것이오니 오호 아버지의 지혜여, 내 영혼, 내 입술, 그리고 당신의 만물이 당신께 있는 그 찬송과 영광에 합치케 하옵소서. 제 22장 하나님의 축복을 늘 생각함에 대하여. 제자, 오호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법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계명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셀 수 없는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항상 당신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이제 후로 바치게 하옵소서. 나는 사실 당신께 합당히 감사드릴 수 없는 자임을 잘 아옵고 고백하오며 당신이 주신 지극히 적은 축복도 이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는 자이오며 실상 내 자신 당신이 주신 그 선물보다도 더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나이다.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은택을 생각할 때 내 정신이 아찔해지며 그 크신 축복에 기절할 것뿐임을 느끼나이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안으로 밖으로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는 모두 당신에게서 받은 선물임에 틀림없으며 모든 선한 축복을 주시는 당신에게서 받은 것임에 틀림없나이다. 우리가 또한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간에 모두가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 받지 않은 것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진실로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풍성한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가 조금도 되지 못하오며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할 까닭이 조금도 없나이다. 위대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적고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더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그 중심에 겸손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신이 가장 값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적게 무엇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그 자신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부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나이다. 오히려 그는 당신께 돌아와 당신의 선하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은 관대하게 무조건으로 받는 사람에 따라 주심을 차별하시지 않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것이 당신에게서 나오며 그러므로 모든 일에 당신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아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또 어떤 이는 보다 적게 받는가고 시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당신 홀로 모든 사람의 값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호 주 하나님이시여, 겉으로 보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의 눈에 자랑스러운 은사를 많이 가진 것으로 당신의 큰 축복이라 생각지 않사옵니다. 자기의 가난함을, 그 무가치성을 아는 사람은 슬퍼하거나 답답해할 일이 없으며 그 자신 때문에 낙망하게 될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여 당장 사랑하는 친구와 종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도들이 친히 이 일에 증거가 되었사옵고 그들을 전 세계 위에 군림하는 왕자들로 삼았나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살면서도 불평 없이 지냈나이다. 가장 겸손하게 단순하게 악이나 속임이 없이 다만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만 위하여 온갖 것을 참고 견디었나이다. 세상이 모두 싫어하는 것을 그들은 언제나 반갑게 맞이했나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의 축복을 받는 사람처럼 기쁨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당신의 거룩한 뜻과 당신의 영원한 목적의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크게 위로를 받으며 만족함을 누리나니 이는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서는 적은 존재 같으나 당신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가 제일 말석에 앉는다고 해도 제일 상석에 앉는 사람처럼 평화와 만족을 가질 수 있사옵니다. 아무 이름도 명예도 가질 수 없는 멸시받는 사람 같으나 훌륭한 사람들 틈에서 존경과 대접을 받을 수 있사옵니다. 당신의 뜻과 당신 이름의 존귀함이 모든 것에 앞서 고귀합니다. 이것이 이미 가진 축복이나 장차 올 수 있는 복보다 더 큰 위로요 풍성한 기쁨이 되옵니다.